삼촌. 어. 아유, 걔나저나 헌해만에 했던 그 도쿄 올림픽이 열리긴 했어야. 아유, 기왕 열린 거 다른 데도 아니고 맨날 저 12거는 일본에서 하는 거나 우리 선수들이 이번 다 그냥 세기가 보란 듯이 그냥 그렇지. 화이팅 해가지고 확 잘 내버렸으면 좋겠다. 아이고, 바락바락 이겨보라 돼. 아이고, 맛수다. 야, 특히 제주도 출신들이 요망지게 잘 해주면 좋구다. 그럼, 그럼. 야,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제주 선수들이 좀 있잖아, 꽝. 있어. 이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말이야, 제주도가 인구가 작아놓으니까 이저 국가대표 하나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맞아. 이번에 세 명이 참가했어. 아이고, 세 명씩이나. 그럼 하이 나온 거 아니야? 하이 나온 거지, 그게. 그 누구 야구에서는 말이야, 이저 삼성에서 라이온스 포수. 를 하는 강민호 선수. 진짜 신광초등학교 아이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운동은 아니고 또 사격에는 말이에요 공기총을 쏘는 그 곽정혜 선수라고 있어. 함덕중 나오고 함덕 고등학교 나오신디. 야이가 옛날 둘인 때 말이여 저 탑동강 인형 쏘기 이런 게 아니라 다 쏘아내. 그때부터 인형 장시들이 야이만 오면 발발발발 따라. 근데 공기총으로 되게 탑탑탑. 가위 둘일 때만 해도 그거 인형 쏘는 거 오죽 유명해. 가위 그게 그게. 야 야이가 이거 완전 사격 잘 내는 아이고. 뭐. 겨우 그 골프. 골프 남자 대표팀이 세계 랭킹 순으로 짤랑은 해 딱 두 명이요. 두 명이 딱 두 명. 그 중에 임성재 선수가 제주 출신. 아. 야 아버지가 그. 위미 출신이라고 해. 노형에서 건설업체 운영한 데 들었어. 이 임성재 선수가 한라초등학교 출신인데 초등학교 댕길 때부터 스타가 될 제목이라 해놨어. 그렇지. 아, 이 98년생이라더라고 해. 이제 뭐 24살 정도 되신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24살인데도 PGA 우승에 불고. 오. 그리고 국가대표로 출전한 메달 노린 데나 이거 대단한 선수 아닐까. 앞으로 미래가 창창, 미래가 창창. 창창어주. 어렸을 때 시작한 거죠. 그러게요. 네. PGA 꿈을 꾸다. 처음으로 PGA 신인왕을 차지했던 임성재 선수가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임성재 선수가 명인 열전으로 통하는 마스터스 골프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 신인왕. 네. 와, 정말 대단한데요. 네. 엄청난 기록들을 갖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도. 야, 이 그 임성재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정식 코스에서 어? 정식 코스. 홀인원을 해가지고 이게 홈볼이 들어가는 거 아니? 홈런이 홈볼에 아, 야 열 살에 열 살에 이게 저 그냥 지가 혼자 연습하당 홀인하고 이런 거 말고 정식 코스에서 홀인해가지고 완전 그래, 그때부터 감이 딱 최연소 홀인원에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다. 기네스북에 기네스북에 아이고 써망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제주도의 그 신문 기사에 나왔지만은. 아이가 그때 초등 3학년짜리가 뭐를 내시냐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PGA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이고 딱 돼버려신 게. 딱 됐네. 이런 인터뷰 하는 것도 나가 가르쳐줬다. 이게 다 그 당시에. 나. 다 가르쳐. 그냥 이제까지 이 아이가 그 프로대회에서 그동안 모아온 상금 누적 금액이 얼마나? 나한테만 솔직히 골라주신디. 그때 문자로 와가지고. 110억. 몇 개라? 110만 원. 110억. 아니 이래도 베리몬 고립수. 그건 논란이도 아니에요. 110억. 야 24살에 110억을 벌었다고. 110억? 앞으로 아이가 1000억도 넘게 벌라. 얘기해. 엄청나게 몸값이에요. 그렇지. 어떤 야, 매니저 안 할 것 꽝. 지가? 이 선수. 우리 맹부 삼촌. 아, 야이가 그 단점이 하나 이신디. 말 많은 걸 싫어해. 아 싫어하더라고. 조건이 안 돼, 나하고 수준이 딱 맞을 것 같아. 우리 네 명은 안 돼, 부탁해. 만나지도 못하게. 너무다. 야, 그 선수 올림픽에서 메달까지 따보는 거 아닐까? 아, 충분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야, 기네스북에도 올라신다. 암만 바빠도 야, 이번 골프 중계는 난 꼭 봐야지, 봐야지. 이걸 해야지. 야, 경옥 우리가 부담 주지 말게. 갈 나이도 아직 어렸으게. 그난 이번에는 꼭 이긴다는 목적보다 재미나게 즐기게끔 그냥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야 됐구나. 제주도의 모든 길을 모아서 한라산의 모든 길을 모아서 이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저 부담 갖지 마랑 즐겨라 이런 말을 해보고 싶다면 말이요.
직접 전화로 해 골아보는 게 제일 나아. 어떤 골아집니까 이게? 아, 이것까지 전화하게 되면 이건 삼촌은 거의 신적인 존재. 나가 그 지난주에 골아주마는 설문대 할망 다음으로 발 넓은 사람이 누구? 그건 인정호프다. 이번 아이게 들었수다. 인정호프다. 그래가지고 나가 그 임성재 선수하고 직접 전화를 연결해. 진짜? 아이고 참. 이번 뻥이면 사람 아니야. 아이고 참. 임성재 선수 나와서. 네, 오. 안녕하세요. 오, 왔어. 아이고, 환영합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그대로인 게 그대로나. 참, 이제 올림픽 대회 말이야, 그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지금 막 바쁠 건데, 저 시간 내 전화해주면 고마워이. 네, 아니요. 시간, 네, 지금 좀 있어가지고 오늘 충분히 예,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한라초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한라초등학교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랑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천안 쪽에 나왔어요. 맞아. 그 육지 올라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운동해 주게. 임성재 선수. 네. 예,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저 용인 경기도 용인 쪽에 있어요. 아, 용인. 아. 어떻게 뭐 컨디션은 괜찮은가요? 네, 뭐 지금 일주일 온 지 한 5일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그냥 시차 적응하면서 좀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출국해요? 저 이번 주 금요일 날 출국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네. 저 우리 저 경기는 며칠 날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날? 다음 주 7월 29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29일 날. 네. 임성재 선수. 네. 예, 이번 골프 그 남자 국가대표는 김시우 선수하고 함께 두 명인데 예. 이게 그 어떻게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왜냐면 저는 또 일본 투어랑 2년 정도 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그 환경이랑 그 투어를 좀 저는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갔을 때는 그런 좀 적응 일본 그 코스에 좀 적응이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올림픽 참가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정말 일단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이렇게 올해 제가 또 선발이 돼가지고. 정말 기쁘고 또 대한민국 또 대표로서 그냥 또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온 기회만큼 제가 또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엄청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저 우리 그 임성재 선수가 20대가 되자마자 참 PGA 신인상도 받았고 마스터스 2위도 하고 우승도 여러 번 했고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참 이룬 게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또 엄청 부담스럽게 바라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저 선수 본인도 이게 많이 부담이 되고 경 안 하신가?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워낙 제가 이제 루키 때부터 잘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매 대회마다 좀 부담은 있죠. 네, 좀 잘해야 된다 부담은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항상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 대회마다 너무 네, 너무 거기에 부담 갖는 것보다 그냥 이 골프를 그냥 저는 좋아하니까 그 되게 즐기면서 치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 저 제주 출신 선수인데 혹시 그 제주도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제주 흑돼지를 좋아하고요. 아, 흑돼지. 우리가 사 안내심이 좋게요. 아, 우리 그 선물 있는 거 보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먹는 곳으로부터 비롯해서 뒷바라지를 네.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 아무나 PJ 스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이 어떤 점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일단 제 아버지는 되게 그런 전략가세요. 약간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항상 분석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어서 이제 그런 도움이 이제 저한테는 좀 정보를 많이 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골프 칠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희 엄마는 항상 그래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만 열심히 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응원하는 부모님과 제주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네, 이제 곧
곧 올림픽도 있고 앞으로도 제가 또 이제 PGA 투어 선수로서 이제 계속 롱런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제 자신이 아니까 이제 그 점을 잘 보완해가지고 뭐 매년 뭐 우승도 하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뭐 메이저 우승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주 도민들이 전부 다 성원할게요. 그리고 저 만약에 이제 메달을 따서 또 제주도를 오게 되면 내가 직접 그 세렉스라는 트럭이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선수를 태워가지고 내가 카퍼레이드를 나갈 거니까 하여튼 우리 임성재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꼭 우승하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재 화이팅! 화이팅!